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하디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자, 주커버그 씨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Facebook CEO's new vision. 자, Facebook CEO의 새로운 비전이 되겠습니다. Facebook CEO Mark Zuckerberg in a recent letter expressed his vision on how his social networking site can become a platform to unite the world as one community. 자, 일단은 Facebook CEO 너무 유명한 다들 알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한 최근에 이제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뭐에 대한 비전인지가 on 뒤에 나와 있죠. How his social networking site. 이제 이 사람만의 것이라고 어떤 소유라기보다는 마크 주커버그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social networking site, 이제 일명 SNS가 되겠죠. 이런 사회 SNS가 즉 페이스북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 페이스북이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합시키는 일종의 플랫폼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그의 새로운 비전, 어떻게 이거를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이 페이스북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His hope is that Facebook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out the best and eradicating the worst in humanity. 좀 굉장히 거국적인 느낌이 드는데 자, 주커버그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페이스북이 되겠죠. 이 페이스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라고 할 때 보통 in을 쓰게 되죠. bringing out이라는 건 뭐를 갖다가 끌어내는 거죠. 자,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떤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걸 끌어내고 이거를 갖다 뽑아내고 그리고 eradicating 뭐죠? 완전히 뭐 박멸하다, 뽑아내다, 이렇게 악 같은 걸 근절시키다, eradicate 표현을 쓰죠. The worst. 그래서 사람, 이 인류 속에 있는 아주 최악의 안 좋은 건 갖다 뽑아내고, 그죠? 가장 좋은 점은 이끌어내는 그런 데 있어서 페이스북이 좋은 역할, 그러니까 어떤 선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Progress now requires humanity coming together, not just as cities or nations, but also as a global community. He posted in his Facebook page. 자, 그의 Facebook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용한 것이죠. 진보라는 것은, 그렇죠.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함께 모이는데, 그냥 도시 단위, 혹은 나라 단위로 이렇게 뭉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지구적인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올렸습니다.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terrorism are global threats. 왜 그러냐면 단지 우리나라, 우리 도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지 테러리즘 같은 문제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한 나라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지구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요. And thus demand global solutions.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지구촌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다. The likes of which Facebook can enable. 자, 페이스북이 할 수 있는 like, 예,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를 갖다 요구하는 것이죠. He added. 일종의 이제 페이스북 그런 네, 특징을 살리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페이스북의 역할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그냥 그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커넥트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그런 서로 연락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역할이다라는 거죠. Facebook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way people worldwide interact with each other, navigate the internet, create communities, and consume media. 자, 페이스북은요,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을 바꾸었는지가 이제 뒤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이 뒤에 거 하는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킨 것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 그리고 인터넷을 내비게이트하는 방식, 그리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 create communities and consume media, 어떤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죠. As the site strives to facilitate the creation of supportive, safe, informed, civically engaged and inclusive communities,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이 페이스북 사이트를 얘기를 하겠죠. 이 페이스북이 이 2 이하의 것을 굉장히 노력하는 가운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효율화시키는, 촉진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지해주고, 그죠? 뭔가를 갖다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안전하고, 유익하고, 시민사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폐쇄적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포용하는 그런 커뮤니티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the world could change yet again thanks to the billionaire entrepreneurs' influence. 자, 이렇게 이때까지도 이렇게 페이스북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는 가운데 세계는 또다시 이 차원에서 더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누구 덕분에요? 바로 이 entrepreneur라는 거는 기업가인데 실업가, 이 페이스북 CEO를 얘기를 하겠죠. 마크 주커버그의 이런 억만장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영향 덕분에 이제 또 이렇게 앞으로 또 아직도 변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다. 오케이.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차원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ringing out the best and eradicating the worst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더 이걸 극대화할까? 라는 고민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